오늘은 온누리 상품권 5만 원권을 20분한테 드리는 이벤트를 할 거거든요. 제가 지금 대구에 있는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에 가고 있어요. 거기 있는 청년물도 홍보하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있는데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기 쉬운 퀴즈 한두 개를 낼 거예요. 이제 퀴즈도 마치시고 이제 이벤트 응모도 해주신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20명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거 햄지 사비예요. 제 사비예요.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연말 선물로 이제 이벤트 하는 거야. 그래, 선물 주는 겸 한 10장 더 쏴. 30명? 어. 그래? 씁쓸한 미소.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 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식당이 진짜 많다. 이쪽? 저쪽 다 식당이야. 나는 어디 가면은 예쁜 그릇보다 식당에서 쓰는 그릇을 사고 싶어. 나 이런 거 있잖아. 닭갈비도 철판에 먹어야지 더 맛있어 보이잖아. 왠지 느낌 있잖아. 맞아. 그렇게 먹어야. 맞아. 그럼 이런 시간에 왔더니 아직 사람이 없네. 메뉴판에 딱 두 개밖에 없잖아. 이러면 여기 실내가 다 맞지? 전문점 같은. 어. 그러면 간장갈비찜 두 개 더 먹고 싶은데. 매운 갈비찜하고 간장갈비찜하고 2인분씩 하자. 1단계가 신라면 정도고요. 네네. 2단계는 불닭볶음보다 조금 더 매워야. 1.5단계는 없나요? 그러면은 매운 거 주세요. 왜냐면 간장이 있으니까 내가 양보를 할게. 그럼 괜찮겠어? 어. 근데 고기만 먹을 거 아니잖아. 밥도 먹을 거잖아. 그치, 밥을 먹어줘야지. 마지막에 고기쯤 남겨가지고 양념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다 계획이 있어. 존나 맛있게 생겼다. 맛을 쓸 수 없는 조합이. 근데 이거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은 게 강력할 것 같아 이거. 아 그지. 어 부드러운가 본데. 어. 쏙 빠지네. 오. 맛있어, 맛있어 진짜. 오. 와. 이 정도는 안 뜨거운데. 오빠 이거 국물 찍어봐. 엄청 뜨거. 마늘 딱 얹어가지고 마늘향이 진짜 진하다 그지? 쏙 빠져 진짜. 이게 돌판이라서 또 열기가 오래가니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그치? 나 지금 잠깐 찍어 먹었거든? 엄청 매워. 오 매콤하네. 되게 부드럽다, 그지? 아, 뜨거. 근데 한국인은 한국인인 게 마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또 넣어서 먹잖아. 응. 오, 맛있다, 근데 진짜. 오빠 매운데 잘 먹네. 어, 사람 많을만 하네. 그러니까 여기 줄 선 데잖아. 어, 없어. 없어. 근데 이거는 성주에서 해도 먹힐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응. 이게 2만 원이거든, 한 판에? 응. 1인분이니까? 비싼 응. 것도 아니야. 1인분에 만 원. 이거 몇 개 남겨가지고 응. 고기를 또 사가지고 밥을 시켜 먹어. 그것도 비빔밀도 몇 개? 응.
왜 그래? 새삼스럽게. 여기가 밖에 아까 보니까 컨테이너 있잖아. 청년물. 이렇게 가게 하나가 컨테이너 하나더라고. 거기 안에 이제 주방이랑 다 있으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 여기 보면. 좀 대체적으로 다 아담해. 아 근데 저거 맵다. 매워. 아, 신라면 맛을 시킬 거야. 우와 진짜 뼈가 쏙쏙쏙 빠져. 근데 매운 갈비찜이니까 맵게 먹어야지. 그냥 간장도 약간 매콤해. 마늘 때문에. 마늘 향이 되게 많이 나. 오빠 나 때문에 마늘 중독됐잖아, 그지? 나 원래 생마늘 안 먹었는데 옛날에. 구운 것만 먹었잖아. 한 단계 적은 맛이었으면 나한테 딱 맞았는데. 근데 이거 원래 매운 맛으로 먹긴 하는 건데. 그래, 잘만 먹는 것만 먹어. 오빠 아까 타 타고 오면서 아... 배부르다며. 어제 먹은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와서 돌아다녔잖아. 소화 되지 좀. 그리고 또 맛있으면 또 들어가, 그지? 응. 근데 아까 조리하는 거 보니까 마늘 진짜 많이 들어가던데. 아, 양념에 마늘 엄청 많잖아. 아우 맵다 매워. 매운데 먹게 되겠지? 매운데 맛있어. 뜨거워. 뭐가 더 맛있어 둘중에? 난 그래도 빨간 거 할래. 너도 맵지? 응. 불닭볶음면보다 조금 더 맵다 진짜. 너 이거 먹어보잖아. 그러면 전문가처럼 딱 맛보면은 만들 수 있어? 비슷하게? 대충 뭐 들어가는지 알지? 다음에 연습해서 이거 한번 찍어볼까? 먹방으로? 마늘 듬뿍? 어, 어. 너무 비주얼도 좋고. 외국분들 놀라시는 거 아니야? 마늘 저렇게 많이 먹는다고? 내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데 너는 무슨 마늘을 알타탕 먹는 거 마냥 그렇게 먹냐고. 다 먹고 사장님이랑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계속 헥헥거려갖고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얼굴 정비를 해야 돼. 흉물도 있고 막 얼굴 막 비비 지워지고 난리 났어. 이게 매운데 맛있어서 손이 계속 가는 매운맛. 그러면 3단계는 얼마나 맵다는 거야? 3단계도 있어? 어. 1, 2, 3단계야. 그러네. 이 정도로 매워? 오빠는 간장을 많이 먹었지? 아, 나는 근데 괜찮은데 또 먹다 보니까. 맵부심이가 뭐예요? 엄마들은 그거 되게 잘 잡잖아, 알지? 굳은 살 베겨가지고 엄마들 진짜 잘 잡아. 오빠는 이거 잡지도 못해. 뭐야? 나 뜨거운 거 되게 잘 만진다, 그치? 색깔 봐.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응? 매운맛에 먹는 거지. 너무 많은데? 또 배불러? 응. 맨날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먹고 맨날 배부르대. 근데 끝까지 계속 먹어. 사진 찍어야 돼. 또 그래? 아 여기 왜 퍼먹은 거를 채워놔야지. 근데 이거 이런 거 그 사진을 찍잖아. 음식 사진을. 그거 봐 나중에 가서? 응. 아 거기서 이거 먹었구나. 아 맞아 이거 먹었었다. 이거 맛있었지. 추억을 회상하는 거지. 그거 만약에 사진 딱 보잖아. 응. 그럼 맛이 기억나? 응. 아니 내가 맛있게 먹었던 거 기억나잖아. 딱 음식을 보면. 아, 근데 맛있든 맛없든 무조건 사진은 다 찍잖아. 응. 아 그리고 나중에 삭제 어떤 거는. 사장님 간장갈비찜 2인분하고 매운갈비찜 1단계로 2인분 포장해주세요. 너 갖다 주려고? 응. 언제 가거나 마실거나 하면 부모님 생각나지 않아? 나는? 오빠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나 없이 놀러갔어 친구들이랑. 응. 생각나? 아니 보통 다들 잘 먹고 다니니까. 솔직히 너무 많이 먹고 다니잖아. 꿈을 꿔냈어 지금. 그지? 어 그건 맞아. 이제... 난 너 놀러 가잖아? 더 맛있는 내가 한우 먹고 참치 먹고 저 없을 때 막 참치집 가요 친구랑. 뭐 고급진 데 있죠 막 그런 데 와요. 아니 너 회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나 회 좋아진 지 좀 됐어. 요즘에 회 시켜 먹는 거 몰라? 나 평소에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잖아 같이.
그러니까 오빠도 결론은 생각 안 난다는 거잖아. 야, 나, 나. 뭐야. 솔직히 웃어. 포장해야겠다, 다음에는. 오빠는 근데 이거 더 잘 먹는 것 같다? 아, 너무 매워갖고. 콧물 나, 약간. 코 좀 그만 마셔라. 응? 아, 콧물 왜 이렇게 꽉 찼어?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을 때 코 풀잖아. 응. 그럼 진짜 비매너에다가 완전 그런 거잖아. 응. 평소에 코 풀고 이러면 사람 앞에서. 응. 근데 외국에서는 코를 푸는 게 오히려 괜찮은 거래. 진짜? 어. 그러니까 코를 들이마시거나 이러면 겁나 더러운 거고, 코를 그냥 차라리 휴지로 푸는 게 엄청 예의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훌쩍거리고 이러는 게 약간 그 남노 의식해서 코 풀고 이러면은 밥 먹을 때 진짜 안 좋잖아. 밥맛 떨어지잖아. 밥맛 떨어지잖아. 아니 우리는 우리 둘이는 우리 둘이는 얘 그냥 신경 안 쓰는 거고. 왜 이래?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외국 스타일로 하는 거지 내가. 눈물 날 정도로 웃겨 우리. 아 근데 너무 맵다. 밥을 먹으니까 이 양념이 완전 다 스며들었잖아 여기. 매워서 깻잎이나 보쌈이랑 먹을래. 아 우리가 매운 걸 못 먹는 건가? 매워 필대로. 매꾸신 부리다가 지금 강했다. 내가 마늘을 남긴다니까. 깻잎이랑 먹어도 무쌈이랑 먹어도 효용이 없어 지금 쌓여가지고. 그럴 때 방법 알려줄까? 네. 맵기 전에 계속 밀어넣는 거야. 아 쉬지 말아라? 어 그럼 좀 덜 맵지 않아? 아 근데 그것도 잠깐이야 오빠. 내가 안 해봤겠어? 뭘 또 이걸 찍어. 소개를 좀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저는 미소갈비찜 대표 신상진이라고 합니다. 창업은 제가 요식업에 십몇 년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식당에 이렇게 직원으로 들어가서 또 일하는 것도 배우고 앞전에 갔다 오셨던 서문야시장에서도 제가 직접 장사를 해봤고 내 장사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준비하던 찰나에 이렇게 천풍청년몰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제 점포를 신청을 해서 이렇게 미소갈비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장사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네네. 포장 비닐 자체가 그냥 이제 시장에서 파는 이제 검정색 비닐, 아~ 흰색 비닐, 저희 로고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그런 비닐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토양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저희 컨셉에 맞는 이제 비닐과 포장 용기를 개발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기라서 포장 배달 수요가 많을 때라서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고요. 보통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거 만드는 것도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지원해 주셨네. 그죠. 이제 뭐 디자인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닐 뭐 제작비 뭐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이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년몰의 장점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준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교육으로 좀 보강도 해주고요. 그다음 이제 점포들이 이제 좀 힘들거나 이런 시기에는 홍보도 해주면서 청년몰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십니다. 왜 웃으신 거죠? 아니요. 우기 전에. 네, 말씀은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술술술술 막 되게 잘하시니까. 아니 말씀하시는데 막힘이 하나도 없으셔. 진짜? 나 너무 부럽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식업을 만약에 준비를 하시고 창업이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창업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거기에 먼저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거를 뭐 한 10년? 20년 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선뜻 오픈을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준비가 된 다음에 오픈하시면 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미소갈비찜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매장이 너무 협소해서 손님들한테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더 편안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현풍시장 근처로 지금 확장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소갈비찜은 한 번도 올리지 않는 국내산 생갈비로만 이렇게 조리를 하고 있고요. 대구 전통 방식인 이제 동인동식 이제 매운 찐갈비, 그 다음에 간장갈비찜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듬뿍 들어가서 약간 알싸하고 매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네. 아, 네. 네. 잘 먹었습니다. 어,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올게요. 아이고, 심해졌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순정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 거예요. 저번에 거제도 갔을 때 이걸로 했잖아요. 충전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온누리 상품권 어플을 깔아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서 카드 등록을 누르고 제가 사용하는 카드를 여기다가 입력해주시면 돼요.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 아무거나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르셔서 카드 번호를 누르면 돼요. 그럼 저는 여기다 카드 등록 번호를 누르고 그리고 등록된 카드에 계좌를 연결해주세요. 이게 카드가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니까 여러 개 등록하셔서 사용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게 아직도 지금 내가 충전해보니까 10% 할인돼서 충전되잖아. 그래서 내가 10만 원 충전했는데 9만 원만 결제됐어. 이건 진짜 좋아. 시장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필수예요, 내가 볼 때. 왜 카드 문 안 닫았어, 왜? 뭐야? 맨날 문을 열고 다니냐. 분들한테 아메리카 마이스 여기 있지. 빵 틀렸네. 아몬드 라떼. 꼭 그렇게 먹어야 돼? 그냥 이렇게 빨대로 먹으면 돼요. 빨아. 아, 위에 크림이 맛있어. 그리고 막 옆에 붙어있어. 저번에 대구 갔을 때 그땐 진짜 쪄 죽는 줄 알았는데 한여름이었잖아. 근데 아닌가? 그때가 제일 더울 때였어. 맞지? 와, 진짜 그냥 다니는데 얼굴 시뻘개지고 진짜 여기 정수리 다 타는 줄 알았어. 근데 저거 아까 결제한 거 있잖아, 충전식 카드형 오늘 상품권. 그게 이제 아무 카드나 등록해서 쓰는 거잖아. 만약에 따로 카드를 만들어야 되면은 그게 좀 불편한데 쓰는 카드로 하는 거니까 편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사용 방법 여기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봐보세요. 편리한 것도 편리한 건데 10% 할인된 금액이 그게 진짜 좋은 거야. 맞아. 수제비전. 아, 그건 왜? 쿠키. 저 스콘 좋아하잖아. 아, 진짜요? 요새 딸기잼 발라갖고 맨날 디저트 메뉴 따로 있잖아. 먹어줘야지. 이렇게 싸요, 저희가. 근처 가서 산책 좀 하고 가자.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아까. 많이 먹었지, 6인분 했으니까. 6인분이야? 뭐? 아, 밥까지? 여기 5일하고 10일 날 장날이던데 그때 왔으면은 사람도 더 북적북적하고 볼 것도 더 많았을 건데. 원래 장날이 좀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 그치.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더 많았을 텐데. 많이 먹고 와서 또 먹을 거 생각하는 거지 지금. 그런 재미가 있잖아. 날씨 좋다. 먹으려고 또? 그치, 여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면서 움츠리게. 아니 근데 아까 배부르다고 했잖아 계속. 아, 그거는 바로 밥 먹고 그런 거지. 지금 좀 시간 지났잖아. 근데 여기 진짜 크다. 오빠 옆에 소금빵 조심해, 소금빵. 어! 아, 아침에 너가 긴팔 입고 가라고 해서 후드 입고 왔는데 대구는 대구다, 확실히. 덥지? 어. 근데 오빠가 또 안에 흰티를 받쳐 입어서 더 더운 거야. 근데 오빠 이거 흰티 산 거더라? 어.
아니 쿠팡에서 짜장이 화식 주문하려고 봤다? 근데 거기 오빠 이거 있더라고 18,900원 두 장이야 두 장 아니 양말도 샀더만 이거 12,000원 그니까 8개 8개 못 뿌렸어 짜장이랑 오면 되게 좋겠다 여기 맨날 이런 거 놓으면 짜장이 생각나 그지? 잔디를 너무 좋아하잖아 한입 줘야 될 거 아니야 기본으로 배부르다며 시원하다 오빠 시골 가서 타고 다닐 자전거 살까? 그거 이쁘던데 GD랑 막 이렇게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전기 자전거 있잖아 GD면 비싼 거 아니야? 그거 안 그래도 장바구니에 담아놨었거든 사진 않고 얼만데? 이거? 거의 막 옵션 하면은 거의 400 하던데 미쳤나봐 400? 40만 원이어도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냥 걸어 다닐려 뛰어 그냥 아, 난 그 돈 주고 못 사 근데 그런 것도 몸무게 제한 있지 않나? 당연하지 그러니까 오빠 놀이기구나 집에서 사이클 그런 것도 오빠 약간 제한 그러니까 걸리잖아 그런 거 있지 짚라인 같은 거 알아? 어디 가면은? 맨날 나 혼자 타잖아 아니 거기서 이래 더 웃긴 거는 어? 거기 직원분이 혹시 몇 킬로 나가세요? 하면서 그럼 이 오빠가 아 저 안 타요 안 타요 이래 몸무게 공개 안 하려고 근데 아까 그 청년상인 조약 지원 사업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 찾아보면 모르는 것들 있잖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 많다 생각보다 찾아보면 아니 아까 봐 들어보니까 월세도 되게 싸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평수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같은 규모의 그 정도 가격으로 싸긴 싼 거지 없지 절대 근데 창업이 결코 쉬운 건 아니요 그래도 창업에 도전하신 분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지 파이팅!